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.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뽑아왔는데요. 트럼프가 되면은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. 하지만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국채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 때문인데요. 재정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. 발행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고 금리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. 그러다 보면은 발행이 확대가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요, TS 롬바르드 같은 기관에서는요, 국채 발행 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 재현 촉발 위험에 더욱더 주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제시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. 첫 번째로 트럼프가 역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감세 같은 경우에 이 정책의 재정 순수가 높은 경우, 그러니까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시에 이미 고소득자 아니면은 자금이 풍부한 기업들에게 이 같은 감세 정책이 수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 수요를 자극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재현시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도 좀 비슷했는데요. 결국은 관세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또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입품 공급이 또 줄게 되고 또 국내 생산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다.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조금은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을까요? 지금 보면은요,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 행렬에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트럼프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요, 지금 5주간 한 60베이시스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그 정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은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렇다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국채금리 동향이 어땠을까 한번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2017년 초에 이제 부임을 했었죠. 근데 2016년 중순부터 2017년 초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1%포인트 정도 올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2018년 초에는 또 3%를 상회했지만은 이는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었다.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의 정책의 영향보다는 이 같은 통화 정책의 영향이 더 강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죠.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요.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때는 또 경기 전망 악화가 이유였다라고 또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저희가 트럼프 1기를 복습해보면요. 집권 이전에는 역시 그 정책에 대한 영향을 선반영해서 국채금리가 쭉 오르다가 이후에는 어떤 다른 요소를 반영해서 움직였다. 그러니까 꼭 정책 때문에 금리가 절대적으로 뭐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복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번에 기술주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. 지난 2022년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1.5%에서 3.5%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 S&P 500 지수의 포워드 PER도 23에서 16으로 하락하면서 시장도 이 고금리의 타격을 많이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요,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면서 이제는 4%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20배 초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즉
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상승세는 멈추질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장기 국채 수익률 대비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이유, 결국은 저도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달라진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역대 최고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는 크다 큰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뭐 M7 종목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이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에서 오히려 자금을 운용을 해서 막대한 또 영업의 수익으로 또 치환을 시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달라진 환경 때문에 고금리 환경에서도 시장의 랠리가 멈추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도 시장 대응에도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. 두 번째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비드 아이논 투자 구루, 이 투자의 대가 중에 한 명이죠. HP가 AI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라이트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의 창립자죠. 데이비드 아인혼이 AI의 수혜주와 관련을 해서 모두가 주목하는 주식은 피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 대신에 바로 HP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. 아인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2020년과 2021년도에 PC 구매가 많았던 만큼 이제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컴퓨터도 이 AI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AI 모멘텀을 더한 더욱더 강력한 교체 주기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실제로 HP도 주가가 올해 한 20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뭐 시장의 상승폭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아이노는 이익 대비에 한 10배의 거래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. 그러면서 향후 수년간 10%대 중후반대 매출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해당 뷰는요, 아이논의 이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와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. 과거에도 시장이 정말 꽤 비싸 보인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데이비드 아이논의 메시지를 살펴봤고요.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. HP가 좀 생뚱맞게 AI 수혜주가 될 수가 있을까?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발언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HP의 펀더멘털을 뜯어본 건 아니고요.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의 발언의 함의를 좀 뜯어보고자 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투자의 대가의 시장에 대한 뷰가 어떤지,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. 첫 번째 요소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. 최근까지도 데이비드 아이노는 시장의 고평가를 지적해온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포지션의 총 자산 대비해서 비율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식에 집중 투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한때 좀 핫했던 피트니스계 뭐 넷플릭스라고 불렸던 펠로톤을 추천을 했는데요. 즉 데이비드 아이노는 지금 시장의 어떤 주도주, 주류보다는 리스크를 높이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. 그리고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 뷰 측면에서는 저희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HP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이제 HP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올해 1분기에 신규 편입하면서 미국 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4위로 처음에 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2분기에도 포지션을 확대를 했었어요. 그러면서 현재는 포트넷 비중이 5.8%로 무려 4위입니다. 그리고 11월 중순에 이 13F 공시가 나오면 3분기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때도 포지션이 혹시나 늘어났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ETF 공시를 보면 사실은 이제 투자 구루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좀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럼에도 자신이 포지션을 늘려온 종목을 유망하게 본다? 그런 발언들을 조금 이런 요소들까지 살피면서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켓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